오빠 나 커피숍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필수 요건은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서 뭘 하느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뭐 새로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건물 하나 사러 간다, 상가를 하나 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임대료 조사를 어떻게 하냐? 임대료 조사가 왜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해본 적이 없대. 제가 한 10년 좀안 됐나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가 좀 돈을 버니까, 오빠, 나 커피숍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또안 차려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좋은 자리 한번 알아봐라. 해서, 예를 들어, 마두동이면 마두동을 뒤지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이틀 딱 뒤지니까 완전 박사야, 이 마두동에. 여긴 100만 원인데, 뭐, 자리가 덜 좋아서 100만 원이고, 아,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아니, 유동인구가 좀 빠진대. 여긴 200만 원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임대료는 박사입니다. 이틀만 딱 해도. 근데, 우리는 공부한다 그래갖고, 제 3자인 것처럼 조사를 들어가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제 여동생은 커피숍을 제가, 오빠가 차려준다는데, 근데 이제 덜컥 임신이 돼갖고 안 했죠, 다행히도. 자,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실수요자니까. 공부할 때도 내가 실수요자처럼 움직이셔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셔갖고 물어보는 게좀 미안하대. 특히 남자분들 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 미안해요. 내가 살 것도 아니잖아. 이 동네 상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낙찰 받으시면 거기다 임대 놓으세요. 미안하시면. 그리고 전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경매가 진짜 싼게 맞죠? 이거부터 의문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경매할 때는. 경매가 싸다고 남들이 그러는데 진짜 싼지는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진짜 싼지를 부동산, 나는 일반 매매가 경매보다 더싼게 있다면 그걸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고객이고 손님입니다. 뭐 누굴 이용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싸다면 그걸 갖고 임대든 매매든 거기다 의뢰하세요. 자, 그 정도까지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